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시어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그리고 날이 새자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 가운데에서 열두를 뽑으셨다. 그들을 사도라고도 부르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시몬, 그의 동생 안드레아, 그리고 야고보, 요한,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혈당원이라고 불리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또 배신자가 된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많은 군중을 이루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티로와 시돈의 해안지방에서 온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질병도 고치려고 온 사람들이었다. 그리하여 더러운 영들에게 시달리는 이들도 낫게 되었다. 군중은 모두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애를 썼다. 그분에게서 힘이 나와 모든 사람을 고쳐주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신 제자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12명을 뽑아서 사도라고 부르셨다라는 복음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불일 사자와 무리 도자를 써서 예수님께서 복음 선포하는 것을 시키기 위하여 특별히 뽑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의 원어인 히라버로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 이제 보내다라는 동사인 아포스텔로에서 나온 단어로 이제 보내진 자, 파견된 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사도라는 말은 좁은 의미로서 사용될 때는 오늘 복음에서 언급된 12명의 사도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공생활을 곁에서 함께한 제자들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뽑으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리고서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이제 배신자가 된 유다 이스카리옷 대신에 새로운 사도를 뽑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제 우리들과 함께했던 자들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들을 보았던 목격자 가운데에서 한 명을 뽑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열두 지파라는 그 상징성 때문에 12명이라는 그 인원수도 맞추려고 그러죠. 하지만 이제 신약성경 안에서만 보더라도 이 사도라는 단어의 뜻은 조금씩 확장되게 됩니다. 당장 방금 우리가 독서로 봉독한 콜로새서를 읽을 때에도 사도 바오로의 콜로새서 말씀이다 라고 시작을 했지요. 바오로는 사실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제 갓 태어난 교회에게 이 그 유다교에 대한 열정으로 인해서 그 교회를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에게 당신의 교회를 튼튼히 하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오로는 스스로를 사도라고 지칭하고 우리들 역시 바오로를 사도라고 부르는 데에 대해서 전혀 어색함이 없습니다. 오늘날에 와서 사도라는 이 말은 더 넓은 의미로 확장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모든 일을 우리는 사도직이라는 그런 말로 표현을 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에 이렇게 불리움 받았습니다. 사제로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예언자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뜻을 전하고 임금으로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봉사해야 하는 일이 우리들에게 맡겨진 것이죠. 그 일들을 갖다가 우리들이 하는 그 일들을 전체적으로 사도직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러한 부르심은 우리를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파견하는 것이죠. 당장 오늘 미사 끝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라고 파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파견받은 사람, 곧 사도로서 이제 우리의 삶 안에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들이 주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청하며 오늘 이 미사 정성껏 봉헌하도록 합시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